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제10장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여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여섯 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열두 사자가 있어 그 여섯 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어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여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는 스토리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를 그로 시험하고자 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무역이라는 이 방법을 통하여서 그동안 경험해 본 적 없는 경제적 번영을 누리게 되고 군사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이 지지대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솔로몬의 명성은 이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갔고 스바의 여왕은 그에게 지혜를 얻고자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 것이죠. 이 본문을 보면 스바 여왕은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이 세 가지를 보고 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놀랍니다.
2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이름이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가져온 금만 120달란트였습니다. 이는 약 4톤 정도 되는 무게였으며 값으로 환산하기도 어려울 만큼의 많은 양이었죠. 스바 여왕의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해도 풀리지 않는 난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나 외교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였을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의 생명이 걸린 심각한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문제의 답을 제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답을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서 7절을 보면 내가 그 말을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가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이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라는 이 고백이 나올 정도로 이 감탄스러울 만한 지혜를 이 솔로몬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또한 스바의 여왕이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보고 놀란 것은 예루살렘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이 보고 놀란 것은 예루살렘 사람들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는 어느 누구도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이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솔로몬부터 이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바로 앞장을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4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시죠. 솔로몬은 약속을 기억하며 여호와 앞에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삶의 자리에서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스바 여왕이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보고 놀란 것은 이스라엘의 부와 능력 이었습니다. 11절 이하를 보면 솔로몬의 부가 어떠했는지를 설명하는데요. 순금으로 된 방패가 자그마치 500개였습니다. 그의 자리에는 이 상어로 만들고 정금으로 입힌 의자가 여럿이 있었습니다. 병거와 마병을 모으니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솔로몬의 번영은 비교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스바에 대해서 사람마다 의견이 다른데요. 스바를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2,400km 정도 거리에 있는 지금으로 하면 예멘 지역에 있었던 사베인 왕국이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는 반면 유대 역사가 요세프스는 스바가 에티오피아에 있는 메로이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이 나라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요.
둘 다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쌓았던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솔로몬이 살았던 이 기원전 10세기는 이 두 나라가 가장 번창했던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스바도 이스라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부와 능력에 견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솔로몬의 업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이라고 말씀합니다. 9절을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4절을 보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부와 능력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락된 것입니다. 심지어 솔로몬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의 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린 연약하여서 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놀라운 결과들 앞에서 내 공로, 내 능력, 내 업적만을 자랑하려고 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이 교만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장인 11장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서 교만하게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자기 의의입니다. 나의 의의는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은혜만을 고백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놀라운 결과로 주님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놀라움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지혜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으십니까? 우리와 어제와 오늘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성도란 이 질문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입술과 삶으로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없는 우리들을 정의롭고 공의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기쁨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참된 지혜요, 참된 풍성함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죠.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 붙드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의 해답이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의의 문제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필요도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힘과 능력만 의지하며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